네. 네.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아침에 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님이셨던 이창훈 전 단장님 오늘 아침에 이제 오십니다. 또 기관들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많은 경험을 또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어떻게 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창훈 전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 이창훈 단장님 워낙 이제 뭐 시원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해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구나. 예? 정프로 답답해. 예, 답답합니다. 3,100선을 일단 회복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3,000 깨질 것 같고 막 그렇죠. 막 네. 그 무렵에 또 다른 자리에서 단연 100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예, 어떻게 충분한 조정이 끝났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저는 펀더멘탈은 좋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네. 또 밸류에이션도 비교해 보면 뭐 예.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면 무지하게 디스카운트돼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MSCI 이머징 마켓 그 신흥국 시장 평균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조금 낮아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 좋고 그다음에 이익의 모멘텀도 상반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무지하게 좋고 그래서 펀더멘탈리 보면은 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닥을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안 좋은 게 수급이죠. 네, 수급이. 왜냐하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체를 크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작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인들, 동학개미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들은 뭐 매수의 주체가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관 투자가는 연초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맞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월드 인덱스보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연금 같은 데들. 그렇죠. 뭐 기관 투자가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이 800조니까. 그중에 뭐 한 지금 16% 17% 될 테니까요. 주식이. 그렇죠. 네. 국내 주식이.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나 뭐 나스닥 이런 건 신고치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더퍼포밍 하니까 그렇죠. 매물이 나와야 될 이유 없다. 예,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만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살 수 있는 룸이 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기관을 중립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국제금융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이렇게 보여줘요. 국제금융센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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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에서 만든 데 맞아요. 네. 거기 들어가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머징 마켓 관련된 펀드 플로우는 계속 아웃플로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충분히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수급은 안 좋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조금 긴 시야로 보면 좀 답답하다. 단기 시황은 원래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급에 네. 우선하는 재료는 없다. 당연하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단기 네, 시황에 네. 물론 이제 단기, 지금 단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펀더멘탈은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네, 네. 그 단기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억울한 거죠. 예. 네. 근데 그 단기를 단장님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곡되는 이제 수급을 단기.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뭐 저도 방송 같은 걸 보는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어땠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어떤 트렌드로 갈 거냐 하는 네. 거를 볼 때는 미국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을 보려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키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급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보려면 그건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봐야 돼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미국 올라갈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관건이 되는 거는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MSCI 이머징 인덱스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2등이고. 근데 중국이 요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지난번에 제가 뭐 경제전쟁 분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규제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큰 판이 바뀌 큰 판에서 네, 네. 내년도에 시진핑이 이제 처음으로 네.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깨고 10년 넘어가죠. 그렇죠. 1인 독재로 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의 이 자본시장을 보면 등소평이 이 집권하고 나서 등소평은 모택동의 1인 독재 폐해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이 사실 대약신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경제를 했었죠. 그 당시에 벤치마크가 된 건 스탈린의 집단농장이었고 그런데 그 대약신운동이 실패하면서 그 당시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걸 따라서 또 북한이 천리마 운동인가를 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래서 모택동이 잠시 실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정치투쟁을 통해서 다시 권력을 잡거든요. 그 후에 암흑기를 보낸 거죠. 그 당시에 주운대나 유석이, 유석이는 죽었고 주운대는 견신이 살아남았고 등소평은 그래도 모택동의 혁명 동지이고 친하기 때문에 냅둔 거거든요. 등소평이 집권을 왔으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1인 독재는 안 된다. 그래서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거는 흥묘백멸은 뭐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인민이 잘 살면 된다. 국가가 잘 살아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산당을 한다. 정치는 일단 국제로 가는데 경제는 시장경제 하겠다. 미국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한테 개기지도 않겠다. 그래서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게 도광양이잖아요.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거를 지금 깬 게 시진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내년도에 자기의 그 장기 집권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지금 통제가 다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공간이 어딜까? 그건 디지털 공간인 거죠. 디지털. 네. 그거를 또 보여줬잖아요. 마인이 또 한 소리 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손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시면. 그때 그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 그룹 상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화폐 쪽 맡고 그 다음에 우버 같은 디디 주식 맡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그 다음에 게임 다 이게 보면 디지털 공간인 거죠. 거기는 그렇죠. 사실은 통제가 쉽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이슈다.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볼 거다. 과연 중국이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로 가더라도 시장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애매하게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그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이 그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가 지금 아이셔죠. 네.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어제 보니까 꽤 올랐어요. 네, 어제 많이 올랐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중국의 빅텍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트가 생겼기 때문에 좀 들어올 수는 있겠다. 어제 그 힘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 치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은 좀 풀렸는데 과연 이머징 쪽으로 돈이 넘어올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머징으로 돈이 넘어오려면 근본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하고 비슷하거든요. 2013년도에 벤 버넨키 의장이 한 5월 달쯤에 테이퍼링 얘기를 했어요. 네. 1차, 2차, 3차 완화하고 그때도 인플레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커머더티가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중동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이 그때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그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났던 폭동이거든요. 밀가격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 벤 버넨키 의장이 5월달 정도에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막 시장이 발작했죠.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추석 때 그때 미국 FOMC가 열리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테이퍼링 할 거라고 다 시장이 생각했는데 9월 FOMC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추석이었어요. 연휴 기간이었는데 10월? 테이퍼링 안 했어요. 안 하고 언제 했냐면 연말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벤 버넨키 의장이 그때 이제 그만둘 때였거든. 그만두고 그다음에 옐런이 들었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벤 버넨키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기 전에 테이퍼링 안 하고 나가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한 비난을 본인이 그렇겠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옐런 그린스펀 의장이 잘했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 버블의 단초가 그린스펀일 수도 있다 하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테이퍼링 하고 나서 2014년 2015년도 경제가 주가가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지금 뭐 테이퍼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시장의 컨셉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테이퍼링 하고 나면은 저는 이머징증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네. 과거의 패턴도 보면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미리 반영하지 막상 그게 오픈되면 그 다음에 시장은 괜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좀 굴곡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 뭐 어느 그렇죠. 정도 속도로 하냐, 규모로 네, 하냐 네, 이게 네. 다 정해지지 않으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그렇죠.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요인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 스케줄이 나오면 네.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렇게 과거를 보면 테이퍼링을 하든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든지간에 테이퍼링 했다. 그럼 테이퍼링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했다.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아주 좋은 샘플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9년까지의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보면 테이퍼링 이후에도 괜찮았고 금리 인상 초기에도 괜찮아요.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막 시끄럽고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제일 나쁜 게 언제냐. 금리를 올리다 더 이상 안 올릴 때 그때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동상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 경제가 그만큼 더 좋 이제 더 이상 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려 못 올리는 상황.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저 테이퍼링 막상 되고 이럴 때가 우리 주가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기 수급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네. 거는 작년이 바닥이었잖아요. 작년에 작년 3월에 그렇죠. 코로나 네, 터지고 네, 나서 네. 그때가 바닥이었고 네. 네. 그다음 좋아지는데 지금은 덜컹거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막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게 막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 잘 나오고 뭐 이럴 때인데 뭐 내년 한 초나 뭐 그 이후쯤 되면 그 상승 곡선은 이제 완만히 되거나 혹은 이제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아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저는 주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가 좋아지고 이익이 늘어나고 펀더멘탈이가 또 하나는 유동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가 주가가 가장 편안하게 잘 올라가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게 뜨뜨미지근한 경제. 경제 성장률이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 상태의 풍부한 유동성. 이때가 주식시장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경제가 뜨뜨미지근한 게 아니고 글로벌로 봤을 때 네. 경제가 너무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물가 수치도 높게 나오면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는 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네.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의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6%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내년 되면 정상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화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4%의 경제 성장률 그 정도의 뭐 테이퍼링 한 번 정도 하고 금리 인상 뭐 한 번 할까 말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주식 시장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골디락스에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뭐 지금도 미국채 금리가 1%대 뭐 그것도 뭐 1.8 뭐 이렇게 간다더니 뭐 1.23 뭐 이 정도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10년짜리 10년짜리 기준으로 네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의 저 자금운용 단장을 하시면 사실 더 큰 자금은 채권에 운용하시잖아요. 솔직히 채권 자금 많이 운용하시고 과거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점점 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대체 투자를 하시고 네, 그러는데 주식 비중을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금리가 가장 동인이 되죠. 그러니까 저금리가 두 가지죠. 네, 아세트 알로케이션 하는 분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현상에서의 저금리냐.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단순 금리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위기가 왔을 때 네. 유동성을 풀어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주식 금리를 늘려야죠. 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애매한 게요. 우리가 얘기한 yield curve라고 얘기하죠. 수익률 곡선. 네. yield curve가 경제가 좋아질 때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단기 금리고 장기 금리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뭐가 좀 애매하긴 하냐면 이게 장기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플랫해.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플랫해지면 뭐 제가 보기엔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2007년도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단기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근데 장기 금리가 안 따라 올라와.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랬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안 따라 올라오면 그건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를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주체들이.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연초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1.8%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2%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주식시장에 봤을 땐 좋은 현상이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 장기 금리 쪽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안한 감은 있는 거죠. 뭐 경기가 꺾이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어떤 국면에서 봐야 되냐 하는 게 뭐 금리 인상이 꼭 나쁘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이번에 책을 내는데 책에도 주식시장에 좋은 금리 인상, 나쁜 금리 인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네. 금리 인상은 정상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yield curve라고 하죠. 이렇게 우상향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스티프링 해진다고 네.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부작용이 좋은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년처럼 너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yield curve가 이렇게 스티프링 우상향 안 해요. 이렇게 휜다고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떤 국면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애매한 약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금리는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yield curve는 이렇게 플랫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뭐 아직은 조금 불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테이퍼링을 하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정상화될 때 그때가 주식시장이 뭐 올 하반기에 좀 조정이 오고 덜컹덜컹 거리더라도 그게 더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30년 이상 그 운용 사이드에 계셨잖아요. 네. 네.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네. 왕성하게 네네. 한국의 우량 주식을 사는. 네. 아, 물론 이제 간접 투자를 경로로 해서 산 적은 그렇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직접 투자를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네. 추세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 생각에 처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0년대 말에 3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88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라떼 얘기인데 그때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환율 저유가 달러 그다음에 네. 저유가 네. 해서 우리가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네. 그때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도 하고 그랬지. 아, 그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HTS 온라인으로 매매할 때가 아니고 네. 객장에 가서 주문지를 쓸 때였어요. 네. 그래서 객장에 막 줄을 서 있었거든. 네. 그랬던 적이 있고. 아, 실제로 한번 얘기했는데 주문지를 써가지고 맞아요. 그 직원한테 던져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네. 끼어 책에다 끼고 맞아요. 2만 원을 넣어. 맞아요. 그 다음에 던져. 맞아요. 그러면 딱 그러면 2만 원이 있잖아. 먼저 쳐주는 거. 맞습니다. 2만 원이라는 건 뭐 저 급행료예요? 수고비 급행료. 네, 왜냐면 들어가면 상한가니까 은행주 아저 뭐 증권주 건설주 그때는 왜냐면 맞아요. 트로이카주 그래서 그때는 왜냐면 상한가 제한폭이 있어서 상한가 네. 4%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후에도 뭐 바이코리아라든가 랩어카운트 해서 이런 열풍들이 있었는데 네.
결론은 좀 다 별로 안 좋았죠. 이번은 다르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엔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때 개인과 지금의 개인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인은 옛날에는 보면은 개인과 기관 투자가 외국인과의 제일 큰 게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조금 뭐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네. 기관 투자하고 외국인은 이건 알아요. 리서치 페이를 통해서 아는데 개인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개인은 이런 유튜브 방송 웬만하면 자기가 조금만 그 다음에 구글링 네이버 그렇죠.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기관 투자가에 버금가게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의 개인은 옛날처럼 묻지마 투자하는 개인이 아니고 공부하잖아요. 그 엄청하죠. 공부해서 그래서 근데 개인이 기관보다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엄청 그런 생각하거든요. 전투를 하는데 그 기관 투자가는 뭐 제약이 많아요. 네. 제가 뭐 특히 연기금 무시하게 많아요. 그 상급 부대 보고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 감사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개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개인들만 잘하면 되고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개인은 옛날의 개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는 이 물이 바뀌어야 된다 물? 네? 판이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평가를 가야 된다. 네, 당연히.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아 이번에 유엔에서 뭐 선진국이라고 분류해버렸잖아요. 분류했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총괄하는 WTI, World Trade WTO죠, 참 WTI가 WTO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이머징에서 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머징에 주던 혜택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선진국인데 그다음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나름대로 되고 선진화되어 있고 외국인들한테 다 열려 있고 그렇죠. 무지하게 제가 보기에 하면 효율적인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뭐 삼성바이오 이런 바이오 주식도 빠졌잖아요. 백신 관련 주식.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빠졌잖아요. 예. 화이자니 뭐 등등 모더나니.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무지하게 효율화돼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보고 미국을 보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머징에 있다. 이게 난센스인 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 규모도 문제지만 돈의 질도 다르죠. 이머징하고 선진국 지수는 특히 이제 글로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외국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시장의 주류 펀드가 아니에요. 마이너거든. 한국에 뭐 이것저것 종목 분석해서 들어온 사고 팔는 그거는 제가 그런 분들은 그냥 헤지 펀드예요. 좋지. 헤지 펀드고 뭐 일부 뭐 액티브 펀드 이런 일부인데 그거는 큰 세계적인 펀드 플로우로 보면 이게 주류가 아니거든. 주류는 연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일 큰 거는 노르웨이 펀드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연금, 예. 캘퍼스 이야기하는 예. 뭐 등등. 그다음에 전 세계 제일 큰 건 일본 연금이에요. 예. 일본 연금 제일 큰데 연금. 그다음에 우리도 KIC가 있지만 국부펀드.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iShares, ETF.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거든요. 예.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선진국 들어가야 돼, 이머징 들어가야 돼. 선진국. 선진국. 그럼 선진국 중에서 어디를 많이 투자해야 돼? 미국을 많이 해야 돼? 유럽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저모양 옆구리니까 이머징 쪽에 잘 안 들어가죠. 두 번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이머징 쪽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심심하면 뭐 이머징에 있는 나라들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머징에서 돈 빼. 빼면 수차로 한국도 빼는 거죠. 근데 한국이 더 많이 빠져요. 왜냐면 한국은 팔면 팔리니까.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는 판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뭐, 그리스도 들어가 있고, 또 무슨 포르투갈도 들어가 있고, 뉴질랜드도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도 들어가 있는. 규모도 훨씬 작은데. 그렇죠. 그 시장에 우리가 왜 못 들어가냐 이거죠. 이건 뭐, 완전히 난센스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시장도 훨씬 안정되고 네. 그러면 외환 시장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뭐에 머리가 되지 뭐에 꼬리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그런 논리 때문에 네. 2009년도에 MSCI가 넣고 싶어 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우 지수에도 들어갔고 S&P 지수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고 결정적으로 FTSE, 파이낸셜 타임즈 그렇죠. 지수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고 그 당시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전 세계의 선물 거래량의 1, 2등을 할 만큼 대표적인 지수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MSCI는 사실 민간 회사거든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넣고 싶어 했는데 그때 그런 논리, 그런 정서가 있었고 외환시장.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거기 안 들어가도 괜찮다. 뭐 용의 꼬리보다는 뭐 뱀의 머리. 뱀의 머리가 낫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전의 그 자율성.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MSCI가 요구했던 게 이제 지수를 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자기네가 실시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거부했던 거죠. 안타깝죠. 지금은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네. 우리 빠지면 좀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 자체가 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모건 스탠리 MSCI가 별로 급한 게 없는 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EWI라고 iShares가 이제 그 블랙락이 크잖아요. 그 iShares가 그 블랙락에서 하는 ETF인데 그 앞에 다 iShares가 붙이는데 우리나라 인덱스의 대표 지수가 코스피 200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아니에요. 글로벌리 보면 네. 왜냐하면 글로벌리는 MSCI 사우스 코리아 인덱스에 그것도 코리아도 네. 아니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MSCI가 그래서 자체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팩트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보면은 뭐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커 이달 말에 MSCI 그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우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MSCI는 별로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밀어붙여야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아직도 이머징이냐. 근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학개미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기에 대선 공약으로 놓으면은 표 많이 나올걸요? 아니 그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정은 MSCI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관장하는 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재부의 국제금융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인데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트라우마는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외환시장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거죠. 근데 외환시장에 통제가 안 돼요. 제가 생각. 그거 시간 늘려준다고 해서 뭐 통제가 어렵고 시간 없다고. 지금은 이제 원 달러 시장을 우리가 역내에서만 거래를 하니까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그 1998년도 IMF 위기나 아니면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통제해서 외환이 통제됐냐?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98년도에 외환위기 왔고 네네. 그때 300억 불 갖고 외환시장 개입했다가 돈 괜히 날리고 IMF 구제금융 받았던 거고요. 2008년도에도 환율 올라갔을 때 원 달러가 안정된 건 네.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해서 안정된 거지 우리나라가 뭐 원 달러 시장을 뭐 통제한다고 해서 되냐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저 시간이 많지 네네. 않으니까 이제 연말 혹은 내년 연초까지 뭘 어떻게 우리가 전략 짜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좀 쉴까요? 저는 뭐 저 테이퍼링 전까지는 좀 더 큰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8년 이후를 보면 그 후에 오히려 시장들이 더 이제 자리를 잡고 펀더멘털이 이끄는 실적 장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뭐 결국은 연말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스탁 피킹이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근데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개인들도 이제 기본 포트폴리오는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강자가 네이버 같은 회사고
뭐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종목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보단 네이버. 아니 카카오는 비즈니스 무지하게 좋은데 지금 네. 카카오는 계속 상장시키잖아요. 말하자면 이 시장에서 계속 돈을 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장지가 될 수도 있거든. 예,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네이버는 모든 비즈니스가 아직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한 60% 자기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기본으로 깔아놓고 네. 나머지 40%는 지금 좋은 주식들을 매매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좋은 주식. 지금 좋은 주식. 네네네. 네. 그건 그때 그때가 테마들이 있잖아요. 대표 기업 60%에 지금 좋은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 40%. 뭐 그 정도로 개인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럼 이제 저 뭐 예를 들어 한 12월 1월 뭐 이럴 때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하면 테이퍼링 하고 나면 저는 장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더 좋다면서요? 그럼 그때 대비해서 뭐 현금 좀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 단기 시황을 잘 보시고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뭐 도움이 될 거고 뭐 그런 게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길게 보고 네네. 뭐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냥 뭐 가시는 게 더 왜냐면 타이밍을 잘 맞추기 어렵잖아요. 60%는 대표 기업, 40%는 지금 좋은 기업. 근데 이제 그 100%를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자기 이제 아, 근데 저는 자산이 100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그렇게 배분해 놓고서 배분된 자산을 네네. 주식 쪽에 배분된 자산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라.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주식이 내가 주식을 100을 하더라도 100을 다 주식에 넣고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늘 한 뭐 7, 80%. 네. 왜냐면 현금의 여유가 있어야 예를 들면 시장이 빠질 때에도 좀 덜 빠지면 내가 마음이 좀 멘탈 관리가 되고 또 뭐 좋은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때 또 현금이 있어야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가는 것보다는 한 70, 80% 지금 문제는 꽉꽉 채운 데다가요 네. 땡겨서 산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돼요. 땡겨갖고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B2는 안 되는데요. 왜 네. B2가 안 되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괜찮은 주식을 샀으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와요. 근데 B2를 하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반대 매매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B2를 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아, 뭐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될 때 확 먹어야지 뭐 뭘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응?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확신 없으면 빚내서 네. 살 자신 없으면 아예 사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그런데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뭐 그 정도 자신 없으면 뭐하러 그러면 70%는 왜 넣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야 네. 진짜 사고 방식이 묘하네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주식을 어떻게 확신을 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네. 게임을 하는 거죠. 아니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 그거 그렇게 확신이 있을수록 제가 이 업계 펀드 매니저 쭉 봐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부러지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이렇게 아웃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누구냐? 확신이 강한 친구들. 왜냐하면 유연한 사람은 아, 늘 나는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유연해질 수 있는데 아주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확실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부러지거든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헤드를 오래 하셨잖아. 네네. 운용 단장 자리가 펀드 매니저의 펀드 매니저야. 펀드 매니저의 매니저야. 그죠?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관리하는 매니저. 네. 제가 CIO만 심전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제가 CIO 한 명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했는데 유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더라고. 네. 자기가 이제 운용사의 오너 밑에 있는 CIO예요. 오너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러지는 애들은 어떻게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좋다고 삼성전자 계속 사야 된다고 하다가 밑보이고 운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래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그 오르면 이제 또 그 오너가 좀 머쓱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때 삼성전자 안 사고 하이닉스 사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잘한다는 거야. 아, 사회생활 잘하시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건 사람에 대한 얘기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무지하게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근데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인 것 같아요. 겸손하라.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겸손하라.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반장님도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싸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운영 시장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시장이 충성합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는 소신을 세워도 뭐 괜찮다고 보는데 네네. 시장에 대해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창훈 단장님이 사실은 책을 한 10권을 쓰셔야 될 분인데 처음 책을 쓰셨대요.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렇게 얇게 쓰셨어요. 좀 많이 쓰시지. 근데 이게 사실은 겸손한 분들은 책을 많이 안 쓸 뿐더러 책도 얇게 쓰시더라고.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오늘 나왔다고 이제 저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제가 네네, 그냥 네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아. 네. 30년 이상 운용을 하신 분의 주식시장의 속성. 네. 네. 컬러가 좀 더 이렇게 뻘겋게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뻘건 책은 안. 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네. 그 워렌 버핏이 워낙 그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네. 그다음 피터 린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텀업에 대해서 너무 오리엔티드 있고 말하자면 시장을 이야기하면 약간 마바라.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도 가치 투자 이게 엄청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성장주가 확 올라오면서 사실 가치 투자가 한 4, 5년 동안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싸서 바꿔요. 성장 가치.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뭐 대표적인 그 가치 투자 펀드들이 뭐 모 투신의 마라톤 펀드하고 또 모 자산 운용의 뭐 밸류 펀드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했죠. 근데 이제 전 생각에 시장과 그러니까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험하죠. 근데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마치 탑다운 매크로를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얘기되는데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할 때 바다의 물때도 알아야 되고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들이울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밑밥만 던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알아야 되고 네? 뭐 계절별로 어느 어종이 잡힐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종목만 파면 돼.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유의 종목들이 오르고 어떤 때는 어떤 유의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투자도 쉽다. 이제 그런 얘기로 제가 이제 제가 무슨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할 수 없고 돈 많이 번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시장에 있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네. 뭐 사실 뭐 낚시 프로그램 요즘 좀 드리니까 몇 년 전에 이경규 씨 나온 그 낚시 있잖아요. 네네. 낚시 엄청 좋아하거든 그분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선장님을 믿고 간다고. 네. 야 무럭 낚시 가자. 하나도 못 잡는 거야. 물대가 아니라 이게 물대가 포인트가 아닌 거야. 어군 탐지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선장님 이제 펀드 매니저인 거죠. 그리고 보면 선장님 보니까 선장님이 조금 젊어. 경험이 좀 네, 없는. 다 오감으로 느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야, 우럭 들어온다 저기. 어? 네, 맞습니다. 감성이 들어온다. 어? 다금발이 온다. 주식 시장도 네. 그렇게 분석과 숫자로만 되면 그럼 뭐 신용 평가나 애널리스트 가면 되죠. 여기도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가 의사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보기엔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낚시를 갔는데 낚시 가고 싶네. 네, 낚시를 갔는데 오징어가 아주 그냥 오징어 엄청 비싸요 요즘에. 물고 놔주질 않네요 지금. 오징어가? 오징어입니다. 자 아. 오늘 저희와 함께 불가사리만 엄청 함께 해주신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 자금운용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염블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